지금부터 저희가 할 내용은 스테디 스테이트 파워 컬큘레이션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얘기한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임피던스 회로에 대한 해석에 대한 거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널리시스 테크닉에 대한 것이 기존에 저항에서 했던 거를 임피던스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델타 Y 변환 그 다음에 뭐 메시 커런트, 노드 볼테이지 방법, 그 다음에 뭐 태비닌 노턴 이퀴발런트 서킷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저항을 갖고 나서 DC에서도 여러 가지 뭐 테크놀로지, 어널리시스 테크닉에 대한 걸쭉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그 얘기를 드렸어요. 어널리시스에 대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디자인하기 전에 어널리시스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근데 이 회로에 대한 거를 구성을 하거나 회로에 대한 거를 설계를 할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로드, 어느 특정한 로드, RL이었었죠, 그때. 특정한 로드에서의 여기에 전달되는 파워가 맥시마이즈가 되는 거. 맥시마이즈 할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AC 회로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하게 사는 것이 마지막 절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P에 대한 건 VI에 대한 프로덕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VT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얘가 지금 스테디스테이트하게 계속해서 변하는 형태예요. AC에 대한 형태가 뭐 VM에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뭐 세타 V 얘도 뭐 변하는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 그래서 이두 개의 위상차를 갖고 나서 위상차가 있는 상태로 해서 변하죠. 왜냐하면 임피던스 회로에 얘가 인덕티브하냐, 컨덕티브하냐. 인덕티브한 성질하고 컨덕티브한 성질에 대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세타 V하고 세타 I가 어느 때는 세타 I가 빠르고 어느 때는 V가 빠르고 뭐 V하고 I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저렇게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변하는 거, 인스턴테니어스하게 지속적으로 요 타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성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테니어스하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파워에 대한 것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여기서 조금 리얼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에 대한 걸로 좀 나눠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 실수 영역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상수값에서 약간 오실레이션하는 이런 값에 대한 거 하고, 뭐 제로에서 이렇게 오실레이션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에 대한 컴포넌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파워에 대한 컴포넌트를 뭐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워에 대한 영향이 누가 더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때뭐 에버리지 파워에 대한 컨셉과 뭐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컨셉을 파워에 대한 정의를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에버리지 파워,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를 컴플렉스 형태로 표현할 거야. 컴플렉스 파워 형태에 대한 표시를 하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뭐 R 플러스 JX의 영향이랑 똑같은 거죠. 이런 형태의 임피던스도 컴플렉스로 포함되니까 파워도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 파워도 컴플렉스 형태에 대한 표현과 그거에 대한 어떤 미닝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했었던 것처럼 VS에 대한 것에 여기 ZS 그 다음에 여기에 ZL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 ZL에 여기 맥시멈 파워가 전달되기 위한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조건에서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맥스캅 파워값은 얼마냐? 그거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이제 이 챕터에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저런 좋은 내용이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보시면 10.1절 포인트가 어디 갔죠? 10.1절 인스턴테니어스 한 파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로드에 인가되는 전류 I 그다음에 인가된 볼트 이제 혹은 거기에 되는 그 인가되는 볼테이지는 피니콜 VI가 되겠죠. 여기에 우리는 VM에 대한 것을 VT에 대한 것을 죄송합니다. VT에 대한 것을 VM의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그다음에 IT에 대한 거는 IM의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개의 위상 차에 대한 거를 하니까 하나는 우리가 고정을 시키고 im의 코스 오메가 t라고 고정을 하시고요. 하나는 vm의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라고 하게 되면 두 개가 위상차에 대한 변화를 보니까 똑같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PT는 VM의 IM의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의 코스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코에 대한 것이 있었냐면 어디 있었냐면 이거 있었죠. 코스 알파 플러스 베타 할때 코스 알파 코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다음에 코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게 되면 플러스 이렇게 되니 양쪽을 합하면 여기서 이 코스 알파 코스 베타가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코스 알파 플러스 코스 알파 코스 베타 이런 프로덕트 형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쓰겠죠. 2분의 VM, IM 코스 두 개를 합친 거이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마이너스 요식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두개 합친 거니까 코스 에서 빼면 그럼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만 남는 이런 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을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요거하고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써보면 이걸 이용해서 쓰는 거죠.
코스 2 오메가 t 해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2 오메가 t 해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쓴 거는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를 나머지 식을 쓰면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되면 그러면 우리가 요 값하고 요 값, 요 값에 대한 건 전부 다 지금 보면 상수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수식으로 지금 조금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VM에 IM에 E에 요거를 앞으로 갖고 옵시다.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지금 요기하고 요놈하고 끄집어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코스 2 오메가 t 뭐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vm im에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에 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한 이유가 보게 되면 요건 상수값이고요. 요것도 상수값인데 얘가 계속해서 t로 변환을 하는데 주파수가 두 배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vt하고 it에 대한 거를 표현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vt를 하나 썼어요. vt를 그다음에 IT를 하나 또 여기다 표현하면 뭐 위상차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더큰 만약에 단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IT다 해서 이두 개의 파형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보면 전부 다 주파수가 F예요. F. 뭐 오메가 W 오메가 아니라 W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P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T에 대한 걸좀 달리해서 표현하면 여기 PT에 대한 거는 주파수가 보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파수가 그럼 두 가지 컴포넌트로 저기에 썸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지간 주파수만 보게 되면 상당히 오실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파수 끝나는 포인트가 여기에서 거기서 얘는 한번 돌고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주파수가 되게 이제 PT의 주파수나 주파수 측면에서는 이제 주파수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주파수가 지금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코스 EWT 포인트가 어디였죠? 여기 요값 1 마이너스 코스 2 오메가 t 그 다음에 여기 사인 2 오메가 t 뭐 이런 값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여기 VTIT의 이 오메가 T보다는 주파수가 빨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상수값에 뭐 이런 상수값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파수에 대한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여기만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에 대한 그림이 잘돼 있는 것이 휘게 10.2죠. 휘게 10.2에 보게 되면 V하고 I하고 P하고에 대한 관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그 그림을 이 합을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요. 제가 한번 그래프에 대한 걸 그려보면은 이 코스 2오메가T 주파수가 빠른 상태에서 원래 코스 함수는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 1에서 빼는 거니까 이거는 코스 2 오메가 t고 동일한 형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지금 그래프가 1 마이너스 코스 2 오메가 t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요거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요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특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인 2오메가T니까는 이거야 뭐 사인 2오메가T니까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교본 쪽으로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면 이 PT에 대한 그래프가 앞에 있는 상수가 좀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이두 개를 합쳐놓으면, 화면을 좀, 여기다 그리면, 저두개 하면, 뭐, 요 값하고, 여기 있는 뭐, 요 값에 약간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개 저기에 오실레이션하는 포인트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 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기 내용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VTIT만 갖고 나서 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앞에 인스턴테니어스 파워에 대한 계산을 좀 했는데 저걸 좀 정리해서 우리가 10.2절에 에버리지 파워하고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리액티브, 리액턴스. 어디서 나왔었죠? 리액턴스. X에 대한 거를 리액턴스라고 했었어요. 저 X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얘가 L하고 C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대충 예측이 가능해요. 그럼 에버리지 파워는 상대적으로 저항우 때문에서 발생하나? 약간 그렇게 예측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T에 대한 걸 앞에 정리한 거를 보게 되면 VM, IM의 E의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여기에 1 마이너스 코스 아까 보니까 2 오메가 t 쓰고 그 다음에 VM IM 2의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의 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속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P라고 쓰고요. P라고 쓰고요. 여기를 에버리지 파워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지금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Q에 대한 것을
Q, 이 부분을 Q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Q. 여기를 Q라고 하고요. 이걸 리액티브 파워라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X에 대한 것이 우리가 보면 플러스 J,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형태로 가졌었잖아요. 리액티브 파워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왔다 갔다 했어요. 사인 2파이 T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요걸 뭐냐면 요 리얼 파워라고도 얘를 또 부르기도 하고요. 리얼 파워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P하고 Q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됐고요. 조거에 대한 것을 만약에 우리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단위에 대한 거는 여기는 우리가 쓰는 와트고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단위에 이제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에서 발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될 겁니다. 단위를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저희가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P 1마이너스 코스 2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2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인스턴테니어스 파워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아니라 케이스 1에 순수하게 레지스티브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항 성분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은 세타 V 하고 세타 I에 대한 위상차가 없죠. 인페이지였잖아요, 인페이지. 인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전혀 위상차가 이제 없었던 그런 회로이기 때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Q 값,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0, 코스 0이고요. 그럼 이건 1인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에 대한 거는 사인 0이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 순수한 PT에 대한 거를 정리하면 VM, IM, E에 1, 그 다음에 1- 코스 EWT 이렇게 변화하고 뒤 값은 0이 되는 거죠. 사인 값이 0이니까 저런 형태로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우리 책처럼 P 1마이너스 코스 2 오메가 t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이 인스턴테니어스 파워에 대한 거뭐 이그잼플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1마이너스 코스 2p 때문에 아까 그래프 그린 것처럼 2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실제 에너지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에너지 형태로 이제 소비가 되겠죠. 이게 실제 저항이고 인덕티브 한번 서킷 볼까요? 인덕티브 서킷. 인덕티브 서킷에서 우리는 할때 보면 이게 보면 볼테이지가 빠르다. 볼테이지 리드 커런트보다 바이 90도 빠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였죠. VLDIDT에서 보면 뭐 이거에 대한 거지. J 오메가 L I 뭐 V 이렇게 할때이 J라고 하는 것이 이제 90도 빠른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기 얘기할 때.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을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이퀄 90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90도.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순수하게 있을 때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서 표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자꾸만
이렇게 써놨죠? 이 마이너스, 그쵸? 제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은 코스 세타 V 세타 코스 세타 V 세타 I가 코스 90도는 이건 0이고요. 그다음에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코스 사인 90도니까 이게 이제 1이 나옵니다. 1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옵니까? Q 값은 순수한 PT 값일까요? PT는 그냥 마이너스 VM IM의 E의 사인 1의 사인 2오메가T 이렇게 나오네요. 나오는 값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뭐 Q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Q가 뭐 똑같은 내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2오메가T 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티브 그러니까 캐패시티브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 캐패시티브 서킷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A가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근데 사인 값만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VMIM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뭐 에 대한 단위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단위가 틀렸나요? P equal minus Q sin 2ωt 여기도 보게 되면 이거는 똑같죠. PT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Q sin 아이고 사인 잘 씻을게요. 이게 그 펜마우스가 어떻게 잘못 쓰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사인 2 오메가T가 되고 이 Q 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에 나오겠죠. 사인 마이너스에 대한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은 뭐 그림에 대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요 인덕티브라든가 캐패시티브에 대한 거는 항상 보면 사인 마이너스 Q로 시작하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Q로 시작하니까 보면 이제 마이너스 Q로 마이너스 Q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인파 모양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요거에 의해서 사인 그러니까 요게 사인 마이너스 90도가 마이너스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파형은 사인 파형에서 이런 파형으로 해서 나와요. 근데 뭐 여기 플러스로 Q로 시작하던 마이너스 Q로 시작하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덕티브 한 서킷이라든가 캐패시티브 성질은 지금부터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에버리지 파워,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인스턴테이니어스 파워에서 인스턴테이니어 파워식에서 여기 1마이너스 코스 2오메가T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에버리지 파워 혹은 리얼 파워 해서 단위는 와트라고 해서 이렇게 디파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VMIM에 대해서 사인 세타 V 세타 I 는 것은 우리가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걸로 해서 단위는 발, 볼테이지, 암페어, 리액티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PT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한 가지 또 용어를 또 저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팩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워 팩터. 피니콜 2의
vm cos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q니콜 2의 vm im의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파워 팩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액티브 파워 파워 팩터에서 여기 코스 세타 v 요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를 파워 팩터 PF라고 쓰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리액티브 파워 리액티브 팩터라고 해서 RF라는 용어도 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타 V하고 세타 I에 대해서 각각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요 값이 플러스가 나오느냐 마이너스가 나오느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인덕티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V equal L di dt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게 볼테이지가 lead current by 90도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current는 lag 하죠. lag by 90도 늦잖아요. current가. 근데 여기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볼테이지를 인가해서 볼테이지보다 얘가 커런트가 빨라 늦어 라는 관점으로 해서 래깅 파워 팩터라고 하면은 요거는 인덕티브한 성질이에요. 인덕티브한 성질. 그러니까 그 커런트가 인덕터인 경우, 자 인덕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덕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건 볼테이지가 항상 빠르다라고 했는데 커런트가 늦잖아요. 커런트가 늦어요. 볼테이지를 인가했을 때 회로에 거기 전류에 대한 것이 어떤 형태야? 라고 하면 전류는 그 볼테이지보다 늦어. 늦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늦게 나타나 해서 전류를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는 래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래깅 파워 팩터라는 것을 썼을 때는 인덕티브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리딩 파워 팩터다. 리딩 파워 팩터다. 라고 하면 이거는 캐패시티브 서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용어에 대한 거니까 저도 이거 하면서 매일 그 래깅하고 리딩하고가 가끔 헷갈려 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잔만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으나 되게 요렇게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 example 10.1에 보시게 되면 어떤 소자에 여기에 i하고 v가 인가되고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vt에 대한 것은 100 cos 오메가 t 플러스 15도 다음에 전류는 4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바꾸면 4 코스 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90도 그러면은 얘는 4 코스 오메가 t 마이너스 105도 가 되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라고 그랬었는데 세타 v는 15도고요. 그 다음에 세타 i는 마이너스 105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120도 이렇게 대한 값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네트워크 인사이드에 에버리지 파워가 업조빙 하는지 딜리버링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P 값이 0보다 크면은 이거는 이제 업조빙 하는 혹은 그 소비 하는 것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딜리버링하고 여기 이제 공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문과는 뭐냐면 에버리지 파워가 어떻게 되는 걸 계산해야죠. 에버리지 파워에 대한 거는 우리가 P는 VM, IM, EA,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0와트가 나왔어. 마이너스 100와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딜리버링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 똑같이 B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물어보는 거는 매그네틱 라이징, 그 매그네틱 하는 발.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이 에버리지 파워하고 맨 처음에 에버리지 파워하고 그 리액티브 파워 계산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B고요. A에 대한 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P에 대한 거는 계산했습니다. P의 IM에 E의 코스 120도. Q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사인 120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Q 값은 얼마가 나왔냐면은 173.21 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B에서 이거에 대한 걸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사인에 대한 컨벤션이 Q가 이제 파지티브니까 Q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인덕티브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매그네틱 아이즈 에너지를 지금 업조빙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업조빙 하고 있구나, 업조빙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앞에 있는 거를 문제를 잘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이거 물었겠지 하고 나서 풀다가 좀 틀렸습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Q에 대해서 저렇게 계산을 해서 사인에 대한 표시가 지금 173.21 바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그네티다이징 바에 대한 것을 업조빙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세스먼트에 대한 프로블럼. 10.1에 대한 것이 쭉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는 뭐 V하고 I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VA에서 B로, A에서 B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매그니타이징 바이 being transfer to A에서 to B or vice versa. 그러니까 Q 값이 지금 왔다 갔다 P하고 Q가 공급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갈수 있는데 이 컨디션일 때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A 100 코스 오메가 T 마이너스 45도. 그다음에 I는 20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1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p하고 q에 대한 것을 계산해야겠죠. vm im의 2에 코스 마이너스 45에 마이너스 15. 코스 마이너스 60이니까 코스 마이너스 6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값에 이렇게 마이너스 60에 대한 거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왠지. 근데 플러스 값이잖아. 이게 플러스니까 이 값은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Q에 대한 값을 볼까요? 마찬가지에 대한 걸 하는데 사인의 마이너스 60도가 됩니다. 사인의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60도니까는 사인의 마이너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음수가 되네. 그값 가지고 나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값을 쭉 계산해서 P하고 Q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방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나서 A에서 B로 가는지 B에서 A로 가는지 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10.2 한번 볼까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아, 거기 그림에서 볼테이지 이그젬플 10.1에서 표현한 볼테이지하고 커런트를 사용해서 파워 팩터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리액티브 팩터가 얼마인지 계산해라. 그러니까 파워 팩터 지금 어세스먼트 10.2에 대한 걸 하는데 이그젬플 10.1 가지고 나서 계산하는 거고요. 거기에 파워 팩터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파워 팩터에 대한 것은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그 다음에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것은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120도니까 코스 120도 사인 120도에 대한 값을 각각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그젠플 10.2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에 전류 방향에 대한 것이 제가 틀렸나 보네요. 마이너스 파워 앤 크레이트. 한번 이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대로 한번 꼼꼼히 좀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언스 레이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오히려 실제 저희 생활에서는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전제품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와트 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10.1에 보면 Annual Energy Requirement of Electrical Household Appliance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 보면 에버리지 와트가 있어요. 에버리지 파워, 에버리지 와트이지. 그러니까 와트로 쓰는 것이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 에스티메이티드 컨슘드 킬로와트와요. 킬로와트아워. 이 얘기는 뭐냐면은 1년 중에 이어 1년에 얼마만큼을 쓴다는 내용이에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커피 메이커 한번 보면 커피 메이커를 가정집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지금 1.2kW짜리가 있고요. 얘가 1년에 주로 쓰는 평균으로 하게 되면 140kWh 정도를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요. 마찬가지로 런더리 그러면 클로즈 드라이어 옷에 대한 클로즈 드라이어. 그러니까 건조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4.856 와트야. 와트. 그러니까 만약에 킬로와트로 하면 4.856 킬로와트가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애뉴얼리 쓰는 거 보면 993 킬로와트.
93kWh. 이건 단위는 kWh입니다. 1년 동안 쓰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건지 적게 쓰는 건지에 대한 거를 평균 낸 표입니다. 자, 이 표가 언제 쓰이느냐면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에버리지 파워에 대한 것을 쭉 하는데, 거기에 요 얘기를 하나 들어놨네요. 커피 메이커가 요 정도 쓴다. 커피 메이커가 요렇게 쓸때 보게 되면은 커피 메이커가 아워 퍼 이어로 했을 때 거기에 그 커피 메이커가 아워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거를 지금 그 킬로와트 아워에 이어잖아요. 요거를 그 계산을 그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116시간 116.67 아워 퍼 이어가 되는 거야. 나누면 그러니까는 1년에 116시간 정도 얘는 동작한다는 그런 뜻이죠. 뭐 계산하면 되고 이거를 하루로 하면 19미닛 a day 정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한 19분 정도 쓰나요? 우리가 커피 메이커를? 그러니까 일반 미국 가정집에서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을 그냥 거기 이해를 얻은 통계치에 대한 값을 갖고 나서 한 겁니다. 자, 오히려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휴즈라든가 혹은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뭐죠? 우리 누전 차단기 집에 있는 이 누전 차단기에 대한 것이 쓰이 있습니다. 이 휴즈라든가 누전 차단기에 대한 용량이 뭐죠? 이게 왜 있는 거죠? 휴즈 시스템 우리 장치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휴즈가 조그맣게 하나 딱 달려 있습니다. 휴즈가. 그래서 얘가 아마 과전류가 흐르면 이 과전류가 흐르는 게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있는 시스템을 얘가 이제 손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는 조그만 휴즈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있어요. 뭐 1암페어짜리, 뭐 10암페어짜리, 뭐 2암페어짜리 이게 용량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용량을 맞춰가지고 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휴즈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도 마찬가지예요. 누전 차단기 우리나라는 220볼트지만 미국은 뭐 100볼트 정도 쓰니까 100볼트에서 이거는 고정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쓰는 가전제품들이 이것저것 장비들이 막 커피 메이커, 뭐 드라이어,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여러 가지가 쭉 장치들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쓸수 있도록 여기 여기도 큰 휴즈가 몇 개가 있죠. 이렇게 큰 휴즈가 몇 개들이 쭉 있고,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걸로 해서 누전 차단기가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스위치 1, 2, 3가, 예를 들면 스위치 1에 대한 것은, 전등에 대한 거. 그래서 스위치 1을 내리면 스위치 전등이 다안 들어오고, 예를 들면 스위치 2를 내리면 밑에 콘센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방 1, 2, 그다음에 뭐어좀 방수리까지 다 들어오고, 예를 들면 스위치 수리를에 대한 것은 부엌에 이제 가전제품이 조금 많으니까, 아이고 저기 그 다용도실 해서 그 뭐죠? 그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많은 전기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두꺼비집이라고 하는데 스위치가 각각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뭐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얘는 스위치 1으로 제가 얘는 지금 색깔이 똑같나요? 얘는 지금 스위치 1,
요 스위치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위치, 아,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여기는 지금 스위치 2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2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엌하고 다용도실에는 이쪽으로 콘센트가 있는 케이스라고 합시다. 그래서 스위치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를 여기 하나 빨간색은 좀 심하니까 한 분홍 보라색 정도 왜안 되지? 이건 전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이것도 휴즈예요. 큰 휴즈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등은 조금 뭐 작으니까 뭐 예를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뭐 이거는 뭐 2A야. 그 다음에 방에 전열 기구도 뭐 작으니까 한 10A야. 그 다음에 다용도실은 많으니까 한 50A 정도. 요 정도. 에 대한 거를 컨트롤 한다고 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한 65A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요 정도 놓고 나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다용도실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다용도실에서 뭔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스위치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다용도실에서 내가 뭐, 세탁기가 갑자기 누전, 됐어요. 누전이라고 하는 게 위험하죠. 어디 쇼트 나고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여기 있는 스위치가 툭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스위치를 딱 올리는데 여기 있는 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시 또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텍션이 돼 있는 거야. 여기도 보게 되면 이거 프로텍션이었어요. 이 휴즈가 프로텍션이었어요. 자,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 휴즈 이런 스위치 1, 2, 3가 있었는데, 이 스위치에서 만약에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이 스위치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얘가 나가야죠. 얘가. 왜냐면, 여기 지금 갑작스럽게 스위치 3 다용도실에 무슨 물이랑 접촉돼갖고 여기서 갑자기 뭐 쇼트가 났다든가,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됐다든가, 뭔가, something wrong이 발생하게 됐을 때, 물론 여기 자체 내에서 물건 물, 물 여기 있는 제품 자체 내에서 이거를 끊는 걸 먼저 했겠죠. 1차적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프로텍션이 안 됐을 때에는 이 두꺼비 집에 해당하는 요 스위치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3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끊어져야겠죠. 그래서 저기에 쓰는 퓨즈라든가 뭐 두꺼비 집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격을 쓰셔야 됩니다. 그거 아 이거 좀 넉넉하게 써가지고나 아좀 충분하게 쓰지. 뭐 여기 정격은 5A짜리 쓰라고 하는데 아 10A짜리 쓰지. 10A짜리 그냥 다 흘려보내고 나면 이제 시스템이 이제 쇼크를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런 거에 대한 계산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에 대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전제품을 난쓸 거야. 이 가전제품에 대한 걸 써야 되니까 아 우리 집에는 몇 와트에 대한 몇 암페어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하면 여기에 킬로와트까지로 공급됐으면 좋겠다. 킬로와트라는 것은 뭐 P이퀄 VI니까 볼테이지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전류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와트에 대한 걸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가전제품들이 보면 전부 다 와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와트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동시에 접속해서 동시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고 싶다.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얼마만큼에 대한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즘은 큰 아파트 뭐 빌딩들이 많으니까 큰 건물들에 대해서 쭉 있을 때
여기에 전력을 얼마만큼 공급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뭐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다 같이 계산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오래된 건물에서 갑자기 냉난방기를 많이 이제 설치하게 됐을 때, 그때 거기에 전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다 그런 케이스예요. 옛날에 맨 처음에 초기에 설정할 때에는 이 정도 전력이면 충분해라고 계산했는데 그 안에 설치되는 냉난방기가 점점 더 고용량으로 커지게 되면은 밑에 전력 공급도 이제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력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바로 이 어플라이언스 레이팅인 요 표처럼 집에서 쓰는 혹은 사무실에서 쓰는 전력, 우리 뭐 서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전력 공급 계산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쓰는 걸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쓴 만큼만 계산해서 이제 매월 쓴 만큼 내죠. 그래서 쓰는 내용에 대한 것은 키로와트 아워. 시간에 만큼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10.2에 대한 그 표를 보면서 브랜치 서킷, 이제 브랜치 서킷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저기 그 스위치에 대한 거 얘기했는데 스위치 하나, 스위치 2, 스위치 3 각각에서 여기서 연결해서 나가는 브랜치들이에요. 그럼 각각이 쓰는 전력에 대한 양이 충분히 되는지에 대한 것을 휴즈로 생각을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브랜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브랜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typical home kitchen wired with number 12 conductor protected by either 20A fuse or 20 circuit breaker. 이건 제가 차단기라고 썼는데 휴즈 혹은 circuit breaker. 그럼 서킷 브레이커를 해놓으면 서킷 끊어지고 나면 다시 올리면 되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낫겠네. 지금 20A 짜리를 달았답니다. 여기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얘가 이제 휴즈로 제가 표현한 여기 20A 짜리가 딱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가전제품들이 막 여기에 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엌, 키친에 지금 여러 개 장비들이 막 여기에 연결이 돼서 여기 전류가 막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때 assume that following 볼테이지는 120V라고 가정했습니다. 여기 공급되는 볼테이지는 지금 120V. 미국 상황이죠. 우리나라 220V여야 되는데. 여기가 돼 있고 동시에 오퍼레이션 하는 것이 이것이 있다. 커피 메이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에그 쿠커. 아침에 이제 요리를 하나 봐요. 에그 쿠커, 프라이팬. 프라이팬도 지금 전기로 쓰고 있고요. 토스트. 뭔가를 구워 먹으려고 하나 봐요. 이걸 동시에 할때이 서킷이 그 프로텍션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게 그 휴지가 끊어지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찾아야 됩니다. 얘가 1200W. 에그 쿠커가 516W, 516W. 그다음에 프라이팬이 어디 있습니까? 1196W, 1196W. 그다음에 토스터가 1146W, 1146W. 이게 동시에 쓰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에 쓰는 PT에 대한 순간적인. 근데 이건 이 PT라기보다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에버리지 파워니까 P 얘가 쓰는 걸 써면은 4058 와트고요. I에 대한 것은 P에 V로 나누면 이 값이 나오면 33.82A. 이게 상당히 서킷이 이제 프로텍션 되겠네요. 그 33.82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서킷 브레이커가 내려가게 됐는데요. 20A 가 너무 작은데요, 지금? 지금 가전제품 저 4개 정도 동작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텐데.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에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그 소비되는 전력에 대한 걸 순간적으로 에버리지 가지고 나서 했을 때에 이렇게 동작하는 거에 대한 뭐죠? 그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퓨즈에 대한 것의 용량,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 예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거기 RMS하고 파워 칼큐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절에 보게 되면 뭐 우린 여러 번의 RMS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요거에 대한 건 했으니까 제로에 I분의 VT 제곱 DT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뭐 집어넣고 나서 여러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VRMS 제곱으로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요. 혹은 만약에 요거를 T분의 1에 I제곱 T에 R dt로 요걸 하게 되면 ri rms의 제곱 이런 형태로 간략화가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버리지 파워에 대한 게 vm im의 2의 파워 팩터 pf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냥 혹은 2의 vm의 im의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루트 vmm 루트 im 이렇게 쓰게 되면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쓰게 되면 요거 RMS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될수 있죠. RMS에 I RMS에 코스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Q 값,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것도 그럼 VRMS, IRMS의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루 2의 값 갖고 나서 이 VM, IM 할 수도 있고. 그냥 RMS 값 갖고 나서 RMS 갖고 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그젠플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거기 이그젠플이 이렇게 나오죠. 120V 100W에 대한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 요 램프. 이 램프에서 얘 내부 저항값 계산하는 방법. 이번 저 위의 식에서 파워 니콜 R VRMS 제곱에 대한 걸 갖고 나서 하게 되면 R 니콜 P의 V Max 여기는 RMS, RMS 제곱으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나요? R, P에 10V 100W 뭐가 틀렸죠? R분의 V, 아이 참 죄송합니다. R분의 VMS잖아요. I제곱이 아니라. 그러면 R 이퀄 어떻게 됩니까?
VRMS 제곱의 파워가 되죠. 여기 보통 120V에 대한 것이 보통 RMS 레이팅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120제곱에 파워 100W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144옴짜리다.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커런트 IRMS IRMS는 R분의 VRMS에 대한 거니까 R분의 110에 144 0.833A 0.833A 요 RMS에 대한 관계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이런 얘기를 쓸 있죠. RMS에 대한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effective value라고 합니다. effective value. 뭐그 저기 뭐야, maximum 값. 뭐 maximum 값이죠. peak 값, peak value.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RMS에 대한 걸 가지고 표현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P에 대한 걸 표현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Vmax, Imax, 2의 cos, θv-θi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요것만 예를 들면 PF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걸 V effect, I effect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VRMS, IRMS 뭐 이걸 요 부분은 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것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그걸 표시를 해주셔야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그젬플 10.4 볼까요? 시니소이달 볼테이지 있나요? 시니소이달 볼테이지 해부 맥시멈 볼테이지가 V 맥시멈의 볼테이지가 625V로 있고요. 터미널 55옴에 얘가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소이달 소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5옴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버리지 파워 딜리버 하는 값이 얼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워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데, 뭐 우리는 뭐 V에 대한 거 V RMS의 제곱 빼 55을 하면 되죠. 그러면 625에 루트 2 제곱 빼55. 이거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요. 445. 그러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3906.25가 되고요. B에서 물어보는 것도 뭡니까? B에서 물어보는 거는 거기에 전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이거를 A에 대한 걸 전류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IM에 대한 거를 맥시멈에 대한 걸 R의 VM으로 하고, 그 다음에 I RMS 값을 IM의 루트 2 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파워에 대한 거는 RMS 제곱에 R 이걸로 계산하면서 이것도 이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10.3. 10.3에 대한 걸 보게 되면 periodic triangular current가 지금 거기 그림처럼 180mA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average power 5kΩ에, 그러니까 소스 원이 지금 이렇게 소스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소스원이 퓨리디카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5kΩ에 대한 거를 구하는 거네요. 자, 이거의 RMS 값의 원리를 원을 하는 거였네요. RMS 값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 RMS 값 어떻게 했습니까? 피크 값에서 그냥 루트 민 스퀘어니까 루트 민 스퀘어 저기 VT 제곱 DT 에 대한 걸 했어요. 그럼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했었죠. 지금 하나에 대한 파형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제곱을 하면 이쪽도 올라오고 이쪽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값에 루트를 씌우는 값을 하는 것이 루트를 이 씌우는 값을 하게 되면 그 RMS 값이 나올 겁니다. 그 RMS 값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했던 거랑 하면 동일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에버리지 파워하고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갖고 우리 여기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쓰다만 여기 요 표에서 쓰게 되면 이거에 대한 쓰는 노테이션에 에버리지 파워에 대한 식을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RMS로 표현하면 요게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파워 팩터에 대한 것이고 리액티브 파워에 대한 거 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파워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파워에 대한 내용 공부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